한파가 찾아온 지난 18일 원주시 한 도로에 100m가 넘는 빙판길이 생겼습니다.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. 시민들의 신고에도 도로를 관리해야 할 원주시가 신고 4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늦장 대응이란 원성을 샀습니다. 유주성 기자입니다. SUV 한 대가 얼음으로 뒤덮인 언덕길을 힘겹게 오릅니다. 25톤 화물차도 행여 미끄러질까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레 언덕을 내려옵니다. 3cm는 좋게 돼 보이는 얼음으로 덮인 도로 위로 차들의 불안한 운행이 이어집니다. 경찰 통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 내리막을 따라 도로 결빙 구간이 쭉 이어집니다. 밑으로 내려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1차선 도로가 완전히 얼었고 2차선 모두 언 구간도 있습니다.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지난 18일. 원주시 문마급의 한 도로에는 100m가 넘는 빙판길이 생겼습니다. 차가 내걸 못 써요, 여기서. 저기서 비틀비틀 거리고 대형차는 무거우니까 좀 난데 소형차는 아주 올라와 봤으니까 알잖아요. 인근 주민은 조치를 취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건 9시 50분쯤. 즉시 출동해 교통통제에 나섰고 10시 20분쯤엔 재난안전망을 통해 도로관리 주체인 원주시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습니다. 우리가 가서 교통통제 할 거니까 네. 바로 출동해달라. 재난안전망을 원주시청에다가 안전신발까지 통보까지 한 거예요. 제설 장비 출동해달라고. 11시 반에 11시 반 기다렸다가 전화했어요. 하지만 원주시에 제설차가 도착한 건 오후 2시 반. 신고에서 도착까지 4시간이 걸린 겁니다. 제설차가 다른 출동으로 바빴던 것도 아닌데 조치가 이렇게 늦어진 건 미숙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. 애초 경찰의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뭐 그냥 여기 구간 도로 결빙이다라고 말씀주신 정도로 뭐 당장 나와달라 뭐 이런 거는 따로 뭐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. 준비도 미흡했습니다. 이미 한파가 예보돼 빙판길이 생길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제설차에는 염화칼슘, 소금과 같은 제설제를 채워두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 이게 뭐 미리 잡혀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제설제를 미리 안 실어놓으신 것 같아요. 원주시가 무려 52대의 제설 차량을 갖춰놓고도 간단한 도로 결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